골프 2.0 TDI 모델입니다. 연비 리뷰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만 주행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유하고 주행을 한 다음에 다시 잔량을 체크해 보는 그런 형태로 하면은 오차를 많이 줄여 볼 수 있겠지만 개인 유튜버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데이터 리셋을 하고 지금 리셋을 했습니다. 주변 차량 흐름에 맞춰서 여유가 있을 때 좀 좋은 조건에서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8세대 모델이죠. 한 모델을 8번을 거쳐서 이렇게 진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첫 모델이 출시되고 나서 이 해치백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를 꾸준하게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차량이 바로 골프가 아닐까 싶고요. 이 차는 2.0 TDI 모델이고요. EA288 EVO 엔진이 달려 있는데 더블 도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디젤 차량들의 그 안 좋은 매연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안 좋은 매연의 이 요소들을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배기가스로 배출하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로6도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하이브리드가 대세기도 하고 전기차가 가파르게 막 시장 볼륨을 키우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같은 시대에도 팔릴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중간에 오디오가 조금 빌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주행 ASMR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2.0 TDI 엔진은 150마력 정도의 토크가 35.7kgfm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7단 DSG 미션에 전륜구동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골프의 외모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와도 정이 간다고 그럴까요? 네. 뭔가 한번 소유해보고 싶고 세컨으로든 아니면 도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큰 차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내가 소유해보고 싶은 그런 차량이 바로 이 골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제가 2km 주행을 했고요. 평균 속도는 84km고 연비는 제가 지금 이거 잘못 봤는데 리터당 34km, 예. 리터당 34km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로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7.8km고요. 도심에서는 15.7, 고속도로에서는 21.3km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네,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왜 이 많은 골프 TDI의 이 매니아 분들이 하이브리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외관에서 봤을 때 특히 이 C필러에서 뒤로 꺾여지는 테일게이트 라인이 좀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해치백 특성상 트렁크가 있는 세단에 비해서 후방 충돌할 때 좀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 충돌했을 때도 열쇠인 거는 분명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해서 어떤 안전에 있어서도 충분한 고려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도 차량 크기에 비해서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아래쪽까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골프의 실용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IQ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의 동급에서는 아마 이 정도의 헤드라이트 구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그 고급 장비, 예, 좋은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본닛의 힌지가 그 캐스팅 리프트가 아니고 그냥 힌지 이렇게 고정하는 형태로 한다든가 아니면 운전석에 이 전동 시트는 구현을 해놨는데 전체적인 시트가 가죽이 아닌 점 뭐 이런 점들은 이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부분에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5km 주행을 했고요. 시간은 약 4분 정도 지났고 평균 속도는 85km, 연비는 리터당 31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참고로 공기압은 37에 맞춰뒀고요. 가끔 이 공기압을 왜 36, 37에 맞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가 저는 딱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차량의 이 스펙상 보면
권장 공기압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측정하면은 메이커 측에서 테스트했던 거랑 보다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일상에서 제 개인적인 기준을 두고 주변 흐름에 맞춰서 운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연비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스트,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는 전륜구동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 세팅 자체가 셰시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 강성이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공차 중량이 1.5톤 안 될걸요. 아마 1400kg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무게의 다부진 셰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고요. 서스펜션 자체는 무른 쪽보다는 약간 단단한 쪽에 속하는데 퉁퉁퉁퉁 튀지 않습니다. 요게 노하운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 정도의 크기, 그리고 해치백의 장르를 생각을 해보면 세단에 비해서 이런 무게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차량을 진화시켜와서 8번째 모델까지 만들어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세련된 느낌? 이런 차의 어떤 모양이나 이 차의 등급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힘든 그런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테디셀러에 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DSG 미션 특유의 울컥울컥하는 느낌 같은 것들도 되게 잘 좀 제어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뭔가 좀 정제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도심 주행할 때도 거슬리진 않았고요. 이 헤드램프 진짜 밝은데요? 지금 가로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 진가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조건인데도 폭도 굉장히 넓게 뻗어나가고요. 저 멀리까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직선 같은 것들도 꽤나 좋습니다. 코너링에서 되게 재미있는 차가 또 골프죠. 물론 이제 GTI 같은 거 한번 와인딩 로드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TDI 차량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마력은 150마력 정도지만 토크가 35 중반 넘어서기 때문에 1400kg대의 공차 중량을 가진 차량을 토크 35 정도로 운행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의 여유가 좋거든요. 현재 주행거리는 9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리터당 29km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30km대에는 떨어졌네요. 베이커 측에서 21km 얘기하는데, 뭐 오너분들 얘기 들어보면 25km? 예, 25km 중후반대에도 유지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이네요. 지금 IQ 매트릭스 라이트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추월 차선으로 붙어볼게요. 중앙 분리대 쪽에 보시면,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운전석 쪽은 상향등처럼 보이게, 나눠져 있는 매트릭스 램프의 스팟들을 채워주고요. 오른쪽은 지금 광량이 체크가 되니까 하향에 해당되는 포인트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가면 정말 기가 막히게 밝거든요. 시속 80에서 100 정도까지는 되게 조용했는데 110 정도 넘었으면은 A필러 끝단 쪽에서 조금 이제 이 풍절음 같은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좌우 끝단으로는 상향등처럼 보여지게 라이트를 비춰주고요. 가운데 쪽하고 지금 선행하고 있는 차량 후미가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절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브레이크 같은 것들도 밟아보면 초기에 동작할 때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담력은 꾸준하게 꽉꽉 이렇게 눌러서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든든함이 전해집니다. 앞쪽에 지금 이 표지판 같은 것들이 되게 밝게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비춥니다. 포인트를 딱 맞추는 것 같아요. 현재 주행은 제가 9분 정도, 9분 조금 지났고요. 주행 거리는 13km, 연비는 리터당 27km입니다.
지금은 또 상향으로 바뀌네요. 사실 뭐 이 정도의 광량이 체크가 되면 오토 헤드램프 달린 차량들은 반응 없는 차량들 대부분이거든요. 아, 코너링에서 지금 속도를 조금 높여봤는데요, 착 달라붙은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개인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정이 간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차는 진짜 좋아하는 차량이라서 아마 제가 좀 사심이 가득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에코로 되어 있는데요, 컴포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현재 주행 거리는 누적 15km 주행했고요, 평균 속도는 86km, 연비는 리터당 26km입니다. 승차감 자체는 작은 차량 치고는 꽤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제가 세련되고 고급지다라는 표현을 이 정도의 그레이드에서 할까 싶었는데, 시트 이 재질이 가죽이었으면은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도 받았을 것 같은데, 시트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승차감 자체는 되게 안정감 있고요, 핸들도 가벼운데 보통 묵직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묵직하면서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차는 가벼운데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타 같은 것들도 보시는 것처럼 많지 않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팀에 무선으로 연동을 해놨는데요, HUD나 지금 이 클러스 안쪽에 연동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나, 둘, 셋, 넷. 오, 다섯 단계로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섯 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근데 한 3단계 정도 조절되는 것처럼 체감이 되는데, 보니까는 다섯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폭스바겐에서는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칭하고 있죠. 조향 보조도 켜볼까요? 꽤 잘 잡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그렇게 많이 기울지 않고 꽤 잘 잡는데, 유지하는 거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휴, 잡으라고 워닝을 줍니다. 연비는 현재 리터당 27km 유지하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19km, 시간은 13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요약 정보는 나오긴 합니다. 팀앱으로 연동을 하고 이 전체 뷰를 봤을 때 이게 다 내비게이션으로 그 팀앱이 연동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RPM도 조금 올라서 있고요, 달릴 준비가 됩니다. 이 기어도 S로 같이 바뀌나요? 아, 바뀌었군요. 바뀌고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쭉쭉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 제법 괜찮습니다. 이렇게 달려야지 1km 정도 연비가 떨어지네요. 현재 주행거리는 21km, 연비는 리터당 25km.
골프 차량은 뭐 GTI, TDI 나오자마자 시승을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내일간 리뷰 같은 것들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뭐 주니티비에서 검색하시면은 관련 영상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이 링크 걸어놓긴 할 거거든요, 영상에. 그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나 구독 같은 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수준급에 도달해 있는 차량인데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간혹 가다 보면 도로 이렇게 패인데 물 같은 거 차 있잖아요. 그럴 때 국산 중형차로 지나가면은 약간 뜨는 느낌이 들어요. 속도가 조금 있을 때 뭐 한 60 이상, 80, 그 사이로 이렇게 쑥 지나가면은 그 파여있는데 물이 차여있으면은 붕 떠서 훅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가볍다? 이런 느낌들. 이 차보다 훨씬 실제로 무거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골프 TDI나 뭐 이 GTI 골프 차량들은 그런데 지나갈 때 좀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때 제가 반했거든요. 처음에 골프 경험했던 게 4세대를 경험을 했었는데, 해외에서요. 국내에서는 5세대를 처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GTI 모델을 경험했었는데, 4세대 모델 처음 경험했을 때 첫 경험이 그거였어요. 물 살짝 파여있는, 도로 파여있는데 물이 찼을 때, 물 웅덩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데서 조금 안정감이 좋았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3km고요. 평균 속도는 제가 86km 기록을 했습니다. 16분 주행을 했고, 최종 연비는 리터당 27km.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심 주행하고 섞어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도심 주행 연비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큰 것 같아서 고속도로 주행을 진행을 해봤고요. 약간의 시승기도 곁들여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골프 2.0 TDI 자동차 전용도로 연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